네, 오늘은 나는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의 저자 김영애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모르시면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저는 이번에 나는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책을 쓴 김영애 작가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김해가 고향이고요. 저는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지금은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이비시트로 일한 지는 한 7년 됐고요. 지금 작년, 재작년부터 저 코로나가 굉장히 심할 때 저와 아이와 아이 엄마가 코로나에 걸림으로 인해서 저 아이 엄마가 잠깐 쉬게 되고요. 저도 좀 쉬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다 아는 분을 통해서 지금 초등학교에서 방역 일을 하면서 아이들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교통 지도도 하고요. 또 아이들 등교 지도 또 급식 지도를 지원하면서 자원봉사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아이들과 항상 친근하게 지내게 되고요. 제가 5남매 중에 2남 3녀인데요. 제가 막내딸로 태어났는데 제일 큰 언니가 제가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딸을 낳았거든요. 딸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전 덩치도 굉장히 작고 예소했는데도 아이를 업고 다니면서 키웠어요. 예. 그리고 그 언니 아이 세 명, 또 제가 또 어느 정도 컸을 때는 큰 오빠가 또 저와 같이 가게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또큰 오빠가 결혼하고 그 아이들 둘이, 또 제가 결혼하고 나서 제 아이를 키우면서 또 작은 오빠 아이도 둘이, 이렇게 해서 조카 7명을 제가 또 키웠어요. 와. 예, 그러다 보니까 또뭐 아는 분이 또 애좀 봐달라 하면 봐주고 이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렇게 제가 아이들을 친하게 되고 또 아이들을 이렇게 돌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아이들을 이제 보셨네요. 아, 근데 이제 자녀들도 이제 돌보셨을 거고, 또 이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다른 분의 자녀죠? 이제 그, 지금은 이제 학교 애들 이제 네. 돌보고 있죠. 그럼 이제 그렇게 이제 아이를 이제 뭔가 시터를 하시면서 좀 자녀 키울 때랑 지금의 아이들이랑 좀 다른가요? 어떤가요?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다르게 좀 느껴져요? 제가 우리 아이 키울 때는 그렇게 예쁜 줄도 모르고 제가 힘드니까 빨리 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아이들을 보니까 아이들은 너무 예뻐요. 너무 이쁘고 그 아이들 같이 있는 것만 해도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그 아이들이 막 웃고 하고 떠들고 하는 것도 이쁘고 아이고 이제 제가 손녀 손자도 보기 지금 힘든데 매일 그 아이들과 생활하고 그 아이들 얼굴 본다는 것만 해도 기쁘고 즐거웠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너무 많은 것을 받는다 그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제 그뭐 물론 이제 그 조카분들 이렇게 다 베이시터로 도와주셨잖아요.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 시터 일을 이제 뭐 계속 직업으로서는 이제 안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시터 일을 계속 일로서 하시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40대에 굉장히 많이 아팠습니다. 큰 병으로 몇 번씩 수술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굉장히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정말 이러다가는 죽을 것 같아. 이래 살다가는 정말 내 생명이 없어질 것 같다는 정도로 너무 심하게 아팠습니다. 제가 갑상선 수술을 하고 자궁권종도 수술하고 이렇게 하면서 건강이 너무 악화되고 이 모든 몸의 균형이 다 깨어졌어요. 그러면서 제가 정말 손가락도 까딱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시간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정말 이게 제가 할수 있는 게 뭐지? 뭘할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제 내면과 대화를 하게 되었어요. 그 힘든 시간을 통해서. 그러다가 정말 내가 아이들을 참 좋아했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이제 그 아이들을 내가 좋아한 그 일을 하면 어떨까?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 내가 체력을 키워야겠다. 이대로 살 수는 없지 않느냐 생각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신발을 신고 무조건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걸음이 걸리지 않았어요.
5분씩, 10분씩, 30분씩, 1시간 이렇게 점점 늘어가면서 이 마음의 근육도 키우고 육체의 근육도 키워가면서 점점 이제 건강이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이제 제가 도전받고 읽었던 책이 닉 부이치치 그 허그라는 네. 책이었는데요. 이 닉 부이치치 허그는 태어나면서 장애로 태어났어요. 네. 발다리가 없는데도 정상인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컴퓨터도 하고 피아노도 치고 예, 드럼도 치고 못하는 게 없어서 강연도 하고 그 빅 부이치치 그 닉 부이치치 허그 그 읽으면서요 제가 굉장히 도전을 받고 아 그래도 나는 팔다리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가 했어요. 너무 감사하고 그때부터 제가 마음을 이렇게 바꾸기로 했습니다. 아 이제 정말 내가 이걸 극복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 그때부터 제가 이제 뭐 공부도 하고 자기개발서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을 위한 공부도 하고 시험도 치고 이러면서 베이비시트 일을 하게 됐습니다. 아, 그러면은 그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요즘에 저출산이 네. 굉장히 이슈잖아요. 네. 이제 아이를 이제 네. 돌보는 일을 하시는 네. 분의 입장으로서 왜 안 낳는다고 생각하세요? 힘드니까. 보기 얼마나 힘든 것 같아요. 요즘 젊은 부부들이. 지금 아기 키우는 모든 엄마들의 한결같은 말이 네. 애 키우기 힘들다예요. 애 키우기도 힘들고 공부시키기도 힘들고 예. 그리고 아이들도 힘들어해요. 아이들도요? 네, 아이들도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 네. 학원을 몇 개씩 다녀야 되죠. 아. 네, 초등학생인데 아침에 아이들 등교하면서 가방을 4개씩 메고 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4개씩이요? 네, 학원을 4개씩 돌리는 거예요. 엄마, 아빠 맞벌이 하는 부부들은 저녁까지 네. 학원을 다녀야 되니까 너무 애들도 힘들어요. 막 그렇게 해요. 애들도. 네. 그 이제 그 키우기 어렵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요즘 키우기 어렵다. 근데 사실 자녀 키우기는 이제 작가님께서도 이제 애를 키우셨을 거고 네. 뭐 그때라고 해서 뭐 더 어렵고 뭐 네. 그러진 않을 그렇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뭐 어느 부분에 특히 더 힘듦을 느끼는 걸까요? 요즘? 근데 지금이 더 힘든 것 같아요. 왜요? 그때는 물질적으로만 힘들었었는데 지금은 너무 사회가 다변화돼 있잖아요. 네. 예, 제가 어릴 때 같으면 우리 언니 뭐 아이도 봐줄 수 있고 또 뭐 할머니한테 맡길 수도 있고 그런데 요즘에는 뭐 보통 아이 하나 아니면 둘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뭐 애들이 뭐 언니가 키워줄 수도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다 이게 베이비시터도 돈을 줘야 되죠. 또 애들 사교육비도 많이 들어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엄마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네. 작가님 자녀분들은 결혼하셨나요? 아직 저 아니 아니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아 그럼 자녀 작가님의 자녀분들이 만약에 네. 결혼을 했다 네. 이러면 자녀를 많이 가지라고 말씀을 하고 싶어요? 아니면은 애는 갖지 말라 뭐 이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많이 낳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근데 아예 안 낳다 아예 안 낳았으면 좋겠어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네. 한두 명은 괜찮은데 너무 많은 거는 지금은 애들 키우기 힘드니까 그것도 현장에 또 계신 분이니까 네 맞아요. 그 작가님 이제 그 자기소개 제가 들어보고 이제 네. 어떻게 이제 일을 하시겠는지 들어보니까 네. 그 아이들에 대한 생각이나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각별하신 것 같아요. 그 책에서 이제 아이들을 위해 살기로 했다 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 예 제가 뭐 아이들은 이렇게 탁 태어나잖아요. 태어나면은 모든 것을 다 해줘야 되잖아요. 네. 짐승은 태어나면 자기 스스로 일어나지만 이 애들은 뭐 씻겨줘요, 재워줘요, 먹이줘야죠, 기저귀 갈아줘야죠. 모든 걸 다 해준다고 생각했었는데 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아이들부터 너무나 많은 선물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걸 해야 되겠다. 정말 그러면서 이제 예, 그렇게 하게 되었어요. 예를 들면 그 선물이란 건 어떤 걸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의 그 맑은 눈동자, 예, 그 생명의 존귀함, 아이들의 웃음, 기쁨, 그 순전함 뭐 이런 거 그냥 같이 있는 그 자체가 행복이고 엔돌핀이고 네. 네. 기쁘고 행복하고 그랬어요. 그 자체가 아이들 자체가 좋았어요. 네. 베이비시터 분이 아이를 돌보면은 엄마는 맞벌이를 하고 직장에 나간다는 네, 얘기잖아요. 네, 네.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아이와 시간을 보내는 게 엄마보다 그 베이비시터 더
더 많은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 책에도 이렇게 써주신 것 같아요. 예. 그 현명한 베이비시터는 예, 예. 아이 엄마보다 아이를 더 잘한다고. 예. 뭐 얼마나 잘하게 된 건가요 이게?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아이에 대해서 세세히 알고 있어야 돼요. 네. 그래야 아이들 그 안전을 지킬 수 있고, 아이가 뭘 좋아하는지, 아이들 기질, 성향, 피부, 뭐 아이가 어디가 아픈지 면밀하게 체크해야 되고요. 예. 아이 관해서는 엄마보다 더 세세히 알고 있어요. 왜 애들은 왜? 애들은 가만히 있으면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네. 예. 어떤 상황이, 어떤 돌발 상황이 생길지 모르니까 그 아이를 한눈 팔면 안 되고, 아이들 아무리 잘 봐줄 때도 아이가 다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응급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 항상 긴장하고 예, 아이를 예,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아, 제가 지금 무슨 행동을 하고 있을까? 아, 저 왜 가만히 있지? 빨리 가서 네. 예, 살펴봐야 돼요. 예. 그럼 이제 뭐 그 부모들은 잘 모르지만 네. 베이비시터 분은 잘 아는 뭐 이런 것도 혹시 있을까요? 있어요. 어떤 것들이 주로 그런가요? 애가 이게 발가락이 네. 예, 근데 애기 엄마는 자세히 잘 모르더라고요. 네. 근데 꼭 보니까 아빠 발가락하고 꼭 닮았는데 네. 예, 이 엄지 발가락이 굉장히 커요. 네. 좀 큰데 약간 살짝 돌아갔는데 엄마는 그 돌아간 걸 잘 모르더라고요. 예, 그래서 돌아갔다고 하니까 그래요 하면서 보니까 맞네 그러지. 발이 있잖아요. 여기, 네. 여기 부분이 살짝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 자세히 안 보면 잘 모르죠. 그렇죠. 이제 시터로 일을 하시면서 아이도 다 씻기고 뭐 다 이러니까 네. 이거 다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 이제 베이비 시터 같은 경우에 이제 아이 엄마와도 협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떤 부분에서 협력이 좀 필요하고 네. 이 협력이 잘 안 되는 부분은 어디에 있나요? 좀? 협력이 안 되는 부분은 이제 아기들 먹거리. 먹거리? 예, 먹는 거. 가령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손수 다 만들어 먹는 걸 네. 원해요. 네. 왜 내 아이처럼 제가 먹이거든요. 네. 그러면 웬만하면 조미료 안 썰고 또 뭐 가공식품 안 먹이려 하고 빵, 우유, 국수 이런 거 잘 안 먹이려 하는데 아이들은 또 그걸 원하잖아요. 그렇죠. 좋아하죠. 고기 달라고 네. 고기 안 좀 밥 안 먹으려고 네. 이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엄마는 편하니까 이제 간단하게 간편식을 좋아하잖아요. 뭐 렌즈에 탁 데워서 네. 주는 거 이런 거. 저는 렌즈 잘 안 사용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엄마는 막 그냥 막 먹이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저는 될 수 있으면 안 먹이시면 하는데 그래도 말을 제대로 잘 할 수가 없으니까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요리 시간이 좀 길어질 수 있어요. 그럼 네. 애가 배가 고프잖아요. 네. 그럴 때는 또 빨리 먹이라고 또 엄마한테 재촉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그런 게 있었어요. 예상으로 먹거리 부분이 좀 그렇게 마찰이 있을 수 있겠네요. 저는 또 네. 제가 그런 걸 안 좋아해요. 그쪽에 또 신념이 있으시구나. 네, 가공식품 네. 이런 걸 될 수 있으면 안 먹이려고. 왜냐면 요즘에 너무 가공식품이 많고 맞아요. 애들 먹거리가 안전한 게 많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정말 안전한 먹거리를 제가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또 조리사 자격증을 따게 되고 네. 예, 아이들 저는 생각도 못했는데 아이들 때문에 안전한 먹거리를 먹여야 되겠다. 맛있는 거 좋은 거 웬만하면 이제 그 우리 밀 우리 식품 이런 걸 먹이고 싶어가지고 했는데 네. 또 아기 엄마나 엄마 그냥 편한 걸 원할 때 엄마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제 안 맞는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네. 그 이제 처음에 이제 방문했을 때 네. 이제 뭐 부모님과 이제 만나서 네. 부모님이 뭐 이것저것 뭐 어떻게 해달라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때 가장 많이 하는 얘기하는 것도 어떤 것들이? 그때 애들 이제 뭐 그림도 해줄 수 있나 영어도 해줄 네. 수 있나 뭐 엄마 좀 많이 요구해요.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교육적인 부분. 네. 근데 원래 그 베이비시터 분들이 그런 거 다 해주는 건가요? 원래는 네. 뭐 그러지는 않는데 네. 원래는 또 영어 선생님은 또 영어 선생님들로 하고 이렇게 학습 선생님이 또 따라 오셔요. 네. 오셨는데 또 어떤 엄마는 이제 또 이렇게 해줄 수 있느냐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 책에서 이제 네. 그 아이의 생각을 인정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네. 이 아이의 생각을 인정해 준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아이를 인정해 준다는 건 네. 아이를 하나의 인격체로 소중히 여긴다는 거죠. 아이를 내 아이처럼 소중히 여기고 하나의 인격체로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보통 이제 그러면은 이게 베이비시터 분들이 그 돌보는 아이의 연령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이 연령대는 좀 다양한데요. 네. 보통 0세부터 신생아부터 네. 주로 많이 하는 보는 애가 한 3세, 4세 요렇고요. 또 초등학생까지는 또 받을 수는 있어요. 초등학교 이제 방과 후에 또 받으려 하는 엄마들이 또 있거든요. 네. 예, 그건 이제 연령대는 다양합니다. 그럼 이 아이의 생각 인정해 준다는 건 이제 아이가 이제 말은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그 아이의 생각 인정해 주는 뭐 사례? 뭐 어떤 뭐 에피소드랄까요? 이런 거 혹시 아이가 제가 그때 유치원 다니는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는 좀 소심한 아이예요. 네. 소심해서 말을 표현을 잘 안 해요. 표현을 잘 안 해서 이렇게 자기 원하는 게 있으면 뭘 원한다고 말을 해야 되잖아요. 네. 얘는 좀 소심하고 내성적인 아이다 보니까 말을 좀 잘 안 해요. 그러면 얘를 눈높이에 들어가서 얘를 바라보고 네. 얘를 항상 말을 해줘야 돼요. 물어봐줘야 돼 얘한테. 물어봐주고 왜 그러는지 이렇게 자기 눈높이에서 이야기해야만 얘가 마음을 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애가 있어요. 그런 애들은 정말 이렇게 잘 관찰을 해야 돼요. 원하는 게 있으면 원한다고 하는 애들 있어요. 네. 이거 해주세요. 뭐 어떻게 이렇게 하는데 얘는 자기가 원한 걸 표현을 잘 못해요. 네네. 그러다 보면 항상 이렇게 뭘 원할지 왜 그러냐고 네. 애한테 뭘 원하느냐 네. 이렇게 계속 물어봐주고 아. 네. 네. 그렇게 하면은 이제 자기를 인정을 해준다는 생각을 신뢰를 하게 될 경우에는 네. 이야기를 잘 합니다. 아, 그냥 존중을 해주는 건가요? 네. 항상 물어봐주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뭘 원하는데 이렇게 자꾸 물어봐줘요. 그 책에서 이제 아이의 생각을 인정해주는 방법에 대해서도 예. 써주셨잖아요. 네. 어떻게 하는 건가요? 먼저 이제 아이는 생각이 변화돼요. 긍정적인 생각을 항상 해야 되고요. 부정적인 생각을 몰아내고 내 생각과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줘야 돼. 그리고 아이를 믿어주고 인정해주고 아이를 사랑한다고 항상 말해주고 예, 먼저 다가가야 돼. 네. 아이 눈높이에 다가가서 아이 바라봐주고 예,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예, 또 아이들 많이 안아주고 항상 예, 사랑해주고 안아주고 예, 또 아이 존재에 대해서 네. 아이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너는 소중한 존재라는 걸 항상 말을 해줘야 됩니다. 항상 아이는 왜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욕구가 있잖아요. 네. 그게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예요. 맞아요. 예, 우리 인간이 왜 태어났다고 생각하세요? 네. 네. 사람이 네. 태어나서는 네.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인정받기 위해서 태어난 겁니다. 네. 예, 우리 선생님도 네. 유튜브 뭐 잘한다고 구독해주고 좋아요 네. 누르시면 좋잖아요. 네, 좋죠. 아이도 똑같아요. 아이들도 네. 자기가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게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소중히 여기는구나, 나를 인정해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서울대 가려고 합니까, 굳이? 네. 네. 인정하니까, 네. 나를 알아주니까. 왜 부자 되고 싶어요? 부자 되는 사람들을 좋아하고 네. 알아주니까. 인간의 기본 욕구예요, 욕구. 인정받고 싶은 욕구. 네. 또 사람의 기본 욕구인데 먹고 싶은 욕구, 자고 싶은 욕구, 성욕 이런 기본 욕구예요.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욕구. 남편이 나를 인정해주면 기분 좋잖아요. 네. 인간의 기본 욕구예요. 아이들도 아이들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인정받기 위해서 항상 아이들이 왜 울까요? 아이들이 우는 거는 네. 나를 좀 사랑해 줄라. 나를 좀 관심을 가져달라. 나의 기저귀 지금 좀 갈아주라. 네. 나한테 관심 좀 가져달라. 네. 울음으로 표현할 길이 없잖아요. 네. 아이들 말을 못하니까. 네. 울음으로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이제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가져주고 아 내가 그랬구나 하고 인정해주고 안아주고 나도 끓여주고 그러면 아이들은 아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엄마가 나한테 관심을 가지는구나 이렇게 자기가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고 인정받고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렇게 이제 해주시면 제가 봤을 때는 아이가 네. 부모보다 베이비시터를 더 좋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부모는 예를 들어서 뭐 무관심하거나 네. 너무 바쁘니까 네. 이제 신경 덜 못 써주는데 이제 베이비시터 이모가 네. 나를 막 인정해주고 좋아해주고 네, 사랑해주고 예.
그럴 수도 있죠. 실제 그런 애도 있습니다. 제가 집에를 못 가게 하는 애도 있었어요. 아, 이제 퇴근하셔야 되는데? 네, 가야 되는데 막 네. 울고 너무 못 가게 하고 그럼 어떤 때는 자고 갈 때도 있었긴 한데 네. 그래도 저는 베이비시터지 엄마가 아니거든요. 네. 근데 항상 저는 그렇게 해요. 저는 찬이를 봐주는 이모야, 이모고 찬이의 엄마는 아니야. 찬이 엄마는 찬이를 제일 사랑해. 그렇게 항상 이야기해 주죠. 찬이 엄마가 찬이를 제일 사랑해. 네. 찬이 아빠가 찬이를 제일 사랑해. 나도 찬이를 사랑해. 네. 하지만 나는 찬이 봐주는 사람이야. 찬이 엄마가 아니야. 이 세상에서 찬이를 제일 사랑하는 사람은 찬이 엄마, 찬이 아빠야. 네. 이렇게 말을 해주죠. 그러면 애가 알아들어요. 알아들어요? 알아들어요. 다 알아요. 이해를 해요. 모르는 네. 것 같아도 네. 다 알고 있어요. 아, 그러면 그 아이들이 네. 이모라고 부르나요? 혹시? 네, 이모라고 불러요. 그 이제 책에서 이제 어떤 애는 또 네. 할머니 하기도 해요. 아, 그래요? 아 근데 네. 어떤 호칭이 좀 편하세요? 뭐 호칭은 할머니 네. 해도 네. 괜찮고 이모 네. 해도 괜찮아요. 아 그렇게 네. 상관은 없다. 네,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 책에서 이제 아이들한테 네. 결정권을 줘야 된다라고 네. 하셨잖아요. 네. 이 아이들한테 결정권을 준다는 건 어떤 의미고 왜 줘야 되는 건가요? 예, 우리 아이를 하나의 인격체로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죠. 네. 아이가 나를 이 인격체로 봐줄 때 아, 나를 소중히 여기는구나. 나는 존귀한 자구나. 나는 귀하게 나를 봐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그렇게 자기가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죠. 네. 아이들에게 결정권을 줬을 때 아이들은 굉장히 행복해합니다. 아 나도 이게 결정권이 있구나. 네. 우리 주민등록 있잖아요. 네. 나 주민등록 있구나. 대한민국 국민이구나. 네. 네. 네, 또 투표권을 행사하잖아요. 네. 이거 당연한 권리. 국민으로서 권리. 나는 투표 행사할 수 있다. 네. 나 성인이 되었구나. 굉장히 뿌듯하잖아요. 소속감. 네. 네. 또 애국심도 생기고 그쵸. 또 아이들이 가정의 일원으로서 아 내가 가정에서 소중한 존재구나 아, 엄마 아빠가 나를 인정해 주구나 그렇게 생각하죠 아이들 아이들이 또 이 권리는 네. 이제 당연한 의무이고 또 자기 스스로 누가 해라고 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우리 인생의 주인공은 자기잖아요. 자기가 자기 인생을 결정해야 되잖아요.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요 유튜브 보세요. 이거 다 뭐 기획하고 다 하잖아요. 네.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 되기 때문에 누가 뭐 어떻게 저는 뭐 만약에 제가 저는 뭐 체육학과 가고 싶은데 부모님이 어디 가라. 그럼 부모님 책임질 거 아니잖아요. 네. 그게 자기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에서 그것도 그게 다른 책임도 자기 있고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건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니까 그걸 어릴 때부터 이제 결정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부모님들이 길러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되지 우리가 유튜브 잘하려면 어떻게 해요? 자꾸 해봐야 되죠. 네. 응. 애들도 이 결정할 수 있는 이걸 자꾸만 해봐야만 잘할 수 있거든요. 네. 뭐 공부 잘하려면 시험 많이 치봐야 될 거예요. 네. 네, 똑같은 거예요. 이거 우리 아침에 일어나면 뭐 먹을까? 어떤 옷을 입을까? 결정해야 되잖아요. 네. 눈 뜨면 우리는 항상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고 예. 또 뭐 잠자기 전에도 항상 우리는 결정하고 판단하고 예. 결정권을 행사해야 되잖아요. 점심 때 뭐 먹지? 짜장 먹을까? 짬뽕 먹을까? 예.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요즘 애들은 항상 이걸 계속 엄마들이 다 해주잖아요. 네. 그러면 애들이 엄마 뭐 먹을까? 엄마 뭐 할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해야 되는데 이게 뭘 해야 될지 뭘 결정해야 될지 이 결정하는 걸 계속 이렇게 경험하지 못한 아이들은 이 학교에서 이렇게 전화를 들고 있어요. 네. 엄마 지금 마치는데 어떡할까요? 또 수업 시간에도 이거 어떻게 할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 뭐라고 했는데 엄마 어떻게 해요? 아. 네, 이게 경험을 안 해보니까 자기 네. 스스로 할 수 있고 자립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게 주도적으로 자기가 해야 되는데 엄마가 다 해주면은 이 애가 자기 스스로 결정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교육의 목적이 자립과 독립이거든요. 독립적인 아이로 자립적인 아이로 길러줘야 되는데 네. 이렇게 결정을 애들이 잘 못하면 어떡해요?
대학을 가야 되는데 엄마가 뭐 이과 가라 이과 네. 이거 가면 좋아 그러고 뭐 네. 장래성이 있더라면 어 그런가 하고 자기는 이과 가고 싶어도 어, 엄마의 결정에 따를 수 있는 거예요. 왜? 경험을 안 해보니까 엄마 시킨 대로만 했으니까 예 네,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자립적으로 네,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줘야 될 생각이에요. 그러면은 실제 이제 사례로 네. 아이에게 결정권을 좀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네. 작가님께서 어떤 걸 좀 해주세요 아이한테. 아이한테 네. 이제 아이가 작은 것이라도 성취했을 때 그 성취감을 느끼게 해줘야 돼요. 네. 스스로 할 수 있게끔. 가령 아기가 뭐 신발을 잘 못 신잖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기다려줘야 되잖아요. 제대로 신지를 못하는데 이렇게 막 이거 빨리 신하고 신키지 않고 네. 기다려 주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스스로 성취 잘 신었을 때는 칭찬해주고 용기를 주고 예, 잘했어 잘했어 이렇게 박수 치주고 예, 그렇게 용기를 주고 지적 인정해주면 이게 자신감이 있어요. 네. 그래서 다른 것도 다 하면은 자기가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이렇게 하거든요. 그 이제 작가님께서 결정권을 그렇게 아이한테 주면은 그 네. 아이는 이제 훈련이 되는 거잖아요. 예, 훈련시키는 거예요. 네. 예. 그럼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이제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나요? 스스로 해요. 스스로 자기 스스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거 내가 할 거예요. 그 애들 이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가잖아요. 네. 그러면 애들 도시락을 갖고 다니거든요. 자기 도시락 자기가 갖고 다니거든요. 네. 그럼 애한테 이거 다 먹고 난 거 요 쓰레기 그 이게 싱크대에 올려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올려놔요. 네. 스스로 올려놨고 또 스스로 갔다 오면은 손 씻는 거 항상 손 씻는 거 훈련하고 스스로 하게끔 뭐든지 다 스스로 하게끔 이렇게 연습을 시키죠. 밥 먹는 것도 딱 이 시간 되면 밥 먹어야 된다고 네. 예, 혼자 먹게끔 애들 계속 흘리고 막 떨어뜨리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혼자 먹을 수 있도록 예, 훈련을 자꾸 시키는 거죠. 네. 훈련 받은 아이들은 네. 다른 그렇지 못한 아이들보다 네. 어떤 이제 좀 차이? 어떤 이제 뭐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자립심이 생겨요. 자기 어떤 자립심이 생기고 자기 주장을 할 수 있어요. 자기가 내가 이렇게 뭐 싫으면 싫다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을 해요. 예. 근데 저게 그렇게 하지 않은 아이들은 그냥 시키면 시키는 것만 하는 거예요. 자기 자발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네. 예. 그럼 이게 보통 그런 교육들이 적정기가 있을까요? 언제 이게 돼야지 가장 효과가 클까요? 애들이 네. 이제 돌 전후 때부터 네. 자기에게 뭐라냐 의지가 조금 생겨요. 자아의식이 생기거든요. 네. 내가 하고 싶다는 이런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애들이 그렇게 해요. 그럴 때 이제 하는 게 좋고 또 사춘기 되면 자아의식이 굉장히 강해지요. 네. 어릴 때는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엄마가 시킨 대로 해도 엄마 시키면 시킨 대로 해요. 그런데 이제 중학교 좀 되고 자아의식 생기면 부모가 시킨 대로 잘 안 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아의식이 강해지니까 예, 그럴 때는 또 예, 자기 주장이 강해지거든요. 그럴 때는 자기가 이제 알아서 판단할 수 있는 거는 판단하게 하고 또 영 아니고 떼부르고 고집 부릴 때는 또 바르게 이끌어줘야 되죠. 그 이제 요즘에 뭐 이제 물론 어른들도 이제 요즘에 자존감이 사실은 그렇죠. 없는 분도 많은데 네. 이제 아이에게도 자존감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 이제 아이를 처음 봤을 때 네. 이 아이가 자존감이 있다 없다가 이제 베이비시터를 하실 때 딱 네. 이제 느낌이 오나요 이게? 그렇죠. 자존감이 없는 아이들은 어떤 좀 특징이 있나요? 자존감이 없는 아이는 어기소침해. 딱 학교에 애들이 오잖아요. 네. 자존감 높은 아이들은 얼굴이 벌써 하네요. 웃으면서 오고 막 네. 뛰어오고 의욕이 네. 넘쳐요. 근데 어떤 애들은 어깨가 쭉 늘어져서 이렇게 와요. 네. 벌써 딱 털려요. 걸음걸이부터 네. 털려요. 네. 털리고 네. 이렇게 인상을 쓰고 막 이렇게 오고 말 인사도 고개 푹 숙이고 안 해요. 근데 자존감 높은 아이들 안녕하세요. 이렇게 고개 인사 90도로 딱 해요. 딱 털립니다. 얼굴만 봐도 알 수 네. 있어요. 네. 그럼 이제 그 아이의 자존감을 네. 이제 이것도 어떻게 교육이 또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어떻게 좀 해주면 이 아이의 자존감이 높아질까요? 그런 말이 있어요. 아이의 자존감은 엄마의 자존감이 꽃 아이의 자존감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부모님의 자존감이 높은 아이일수록 아이의 자존감이 높다고 연구 결과가 나왔대요. 네, 그만큼
부모님 특히 그 중에서 엄마의 그 자존감, 그 어머니가 굉장히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네. 이 유대인들의 어머니는 어릴 때부터 아기들 젖을 먹이면서부터 이 탈무드를 가르쳐요. 네. 탈무드가 지혜서의 지혜, 아이들한테 지혜를 가르치는 거예요. 영어, 수학, 단어 뭐 이런 거 공부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 네.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길러주는 거예요. 어린아이 때부터. 그래서 유대인들이 전 세계 1%밖에 안 돼요. 그래도 이 전 세계를 좌지우지할 만큼 10대 기업 중에 세계 10대 기업 중에 8명이 유대인이래요. 그만큼 유대인들이 미국 사회뿐만 아니라 하버드대 교수도 30% 이상 유대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부터 교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변하면은 아이들이 굉장히 변화를 많이 해요. 어머니에 거의 달려있다고 해도 가능할 만큼 예, 우리나라 교육도 진짜 어머니들이 많이 변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작가님은 그럼 아이들 자존감을 높여주기 위해서 예. 좀 어떤 것들을 좀 해주세요, 아이들한테? 아이들 칭찬 많이 해줘요. 칭찬? 예, 칭찬해주고, 아이들 믿어주고, 아이들 말을 많이 들어줘요. 끝까지 자르지 않고, 아이 얘기하잖아요. 엄마들 네. 얘기하면, 야, 조용히 해. 밥 먹어. 네. 예, 그러잖아요. 네. 시끄러워. 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이러잖아요. 네. 그러지 않고, 끝까지 다. 들어주고 그리고 이제 들어주고 나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러면 또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들어주고 자기 말을 끝까지 들어주면은 계속 자기가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야기 자기 말을 안 들어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 뭐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몰라요? 몰라요? 말 안 해요? 이렇게 해요. 그 이제 베이비시터로 일을 하면서 네. 가장 어려운 거는 뭐예요? 가장 어려운 거? 네. 뭐 크게 어려운 거는 없는데 예, 그 중에 이제 아이들이 어떤 애들은 저는 참 그나마 네. 좋은 애들을 참 많이 만났어요. 근데 이제 한 애는 굉장히 고집스러운 애가 있었어요. 네. 걔는 이제 그 아버지가 그 아빠가 굉장히 가부장적인 그런데 소리 아빠 울잖아요. 네. 울지 마. 이렇게 고함 지르고 네. 좀 그런데 애가 굉장히 고집 세고 좀 네. 근데 그 애를 사랑으로 굉장히 품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빠는 그게 버릇 나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버릇 나쁘 애를 버릇을 고쳐야 되겠다. 고집을 꺾어야 되겠다. 이렇게 아빠가 생각하니까 얘는 더 고집을 부린 게 왜? 자기 사랑받지 못하고 관심을 못 받으니까 계속 이렇게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애를 마음을 알아줘야 되는데 아빠는 버릇 나쁘다. 얘를 버릇을 고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네. 계속 이제 한날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하고 아빠하고 차 타고 갔잖아요. 네. 차 타고 가다가 애가 울고 고집 부리니까 애를 버리고 네. 아빠는 가버리는 거예요. 네. 왜 버릇 고치라. 네. 애가 거기서 막 뒤집어지고 난리 나죠. 네. 그러면서 애가 점점 더 좋아지냐고 하면 아니에요. 더 나빠지는 거예요. 그런 애들 왜 그런 애들이 울고 고집 부릴 때는 이유가 있거든요. 애들은 울 때 고집 부릴 때 다 이유가 있더라고 애들도. 이 애기들 신생아도 태어나면요 울잖아요. 네. 울음 소리가 달라요.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 전문가들이 보면은 애들 배가 고파서 울 때, 네. 또 뭐 기저귀가 그 갈아줘야 할 때 울 때 다 다르대요. 이 애들도 이 고집 부리고 할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거든요. 네. 근데 왜 그런지 그 이유는 생각 안 하고 이 아이가 고집을 부린다 이렇게 생각하고 버릇없다 생각하기 때문에 아빠는 더 강하게 하고 얘는 더 고집 부리고 이렇게 되면 계속 부딪히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럼 이제 그 아이의 부모하고도 이제 예. 갈등이 있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많아요. 어떤 부분에서 가장 이제 갈등이 많나요? 부모님들은 네. 애들 공부를 시키려고 그러잖아요. 아. 교육을 시킨다. 애들 가르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이 아이들은 사랑을 받고 싶은 거예요.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싶은데 네. 엄마 아빠들은 얘를 똑바로 가르쳐야 된다. 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조금 삐끄러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보니까 물론 사랑을 해줘야 되긴 한데 네. 그 교육을 해야죠. 잘못했을 때는 바르게 교육해야 되는데 근데 이 사랑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얘가 소중한 존재라는 걸 아이들이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애들이. 근데 그 인정을 못 받으면 그
그 고집분에도 자기 아빠로부터 인정을 못 받잖아요. 네. 그러니까 계속 고집을 부리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걸 이제 우리 엄마 아빠들은 학원 하나 더 보내고 싶어 하고 네. 뭐 단어 하나 더 가르치고 아, 너 엄마 받으시기 100점 받아서 이러면 좋아하잖아요. 박수치고 참 잘해서 이러잖아요. 근데 애들이 생각할 때는 아, 엄마가 내가 받으시기 잘했으니까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좋아하는구나. 아, 내가 공부를 잘해야 엄마 아빠가 좋아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 존재 자체만으로도 넌 소중한 존재야. 민주야, 네가 우리 딸로 태어나줘서 고마워. 나 너무 행복해, 너무 좋아. 이렇게 존재 자체만으로도 애가 소중하다는 걸 알고 사랑받는다고 느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 성적이 먼저고 학원 하나 더 보내고 싶어하고 또 엄마 아빠들의 어떤 개념이냐면은 우리가 잘 살아야지. 예, 환경이 좋아야지. 예, 아이한테 잘해주면. 뭐 물질적으로 잘해주면 그게 아이한테 잘한 걸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아이들이 원하는 그것이 아니에요. 아이들은 부모님의 사랑을 원하더라고요. 보니까 왜 그러냐고 계속 이렇게 제가 물어보잖아요. 아이들이 보면은 그 애들이 학교 가고 갔다 오고 나면 또 학원을 가야 되잖아요. 네. 학원을 몇 개씩 보통 서너 개는 다니더라고 보니까요. 그러면은 가기 싫어요 그래요. 네. 왜 가기 싫어? 이야기해봐라 하고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너무 힘들대요. 가기 싫은데 엄마 아빠 올 때까지는 다녀야 되니까. 네. 놀고 싶고 부모님이 내한테 관심 가져주고 함께 엄마 아빠랑 보내고 싶고 이랬는데 엄마 아빠는 바쁘잖아요. 네. 함께 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애들이 외로워요. 옛날에는 뭐 5남매 6남매 이래 되고 네. 네, 또 뭐 고모도 있고 이모도 있고 이렇게 사랑 부모가 신경 못 써주면 이모도 신경 써주고 언니, 오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교류가 되고 사랑이 받을 수 있는데 요즘엔 엄마 아빠 나가버리고 자기는 학원 다녀야 되고 엄마도 바빠 아이도 바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이는 외로워 엄마 아빠도 외로워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외로움을 많이 타고 조금만 진심으로 애에게 대해주잖아요. 네. 그러면 자기 마음을 터놓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제 나도 이제 베이비시터 좀 아이를 맡겨놓고 고민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좀 좋은 베이비시터를 좀 만나는 법? 이런 것도 혹시 있을까요? 글쎄요. 어쨌든 아이를 사랑해야 되지 않을까? 아이를 이뻐하고 사랑하고 그래야 할 것 같아요. 그래도 그렇게 해야만이 본인이 힘이 안 될 것 같아요. 아이도 물론 좋은 베이비시터, 부모님도 좋은 베이비시터 만나고 아이도 좋은 베이비시터를 만나는 게 네. 최고이죠. 그렇죠? 네. 네. 근데 아이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처음 그렇죠. 봐서. 알 수가 없죠. 좀 힌트 같은 거 없을까? 어떻게 좀 알 수 있는지. 네. 이게 뭐 이제 아이들하고 놀아주는 걸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 잘 놀아주고 아이 마음을 알아주고 그러면 이제 또 부모님과의 또 소통도 잘 돼야 되고. 그럼 이제 보통은 그럼 만약에 소개를 받잖아요. 네. 그럼 이게 뭐 바로 그 일을 하게 되는 건가? 아니 뭐 이게 뭐 좀 대화를 해보고 하잖아요. 네, 대화를 하죠. 네, 대화를 부모님 아이 엄마하고 대화를 해보고 서로 맞아야지. 네. 그럼 맞는다는 건 어떤 걸 맞추는 거예요? 뭐 부모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모님도 교육 철학이 있을 테고, 네. 예, 그게 그런 부분에 서로 맞으면은 이제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거고, 이런 부분에 이렇게 해줄 수 있어요. 물어보거든요. 네. 그러면 약간 가능해요, 할 수 있어요. 하면 서로 되는 거고, 아 이런 부분은 안 됩니다. 하면 또 못 하는 거. 그것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사람은 누구나 다 미숙해요. 네, 완전한 사람은 없고 아이들은 특히 더 미숙한데 그 아이들이 혹시 미숙하고 잘못한 점이 있더라도 나무라지 말고 아이들에게 항상 그 아이들 자존감을 길을 살려주고 자존감을 높여주기 위해서 아이들 항상 다들 잘한 거는 칭찬해주고 잘못한 게 있으면 또 애를 이렇게 실수할 수 있어 잘못할 수도 있어 엄마도 잘못하고 이모도 잘못할 수 있어 하지만 잘못한 거는 나쁜 게 아니야 또 잘 뭐 고치면 되고 실수하면 다시 하면 되는 거예요 하고 애들한테 용기를 주고 항상 긍정적이고 긍정적이고 또 밝고 이렇게 아이들한테 다가가고 아이들을 눈높이에서 아이들 마음을 읽어주면은 아이들이 항상 이렇게 자기 마음을
이야기를 좀 표현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표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항상 아이들은 사랑이 제일이죠. 그렇군요. 네, 아이들 사랑해주고 네. 믿어주고 네, 네. 자기를 이해해주면 제일 네. 좋아하죠. 아, 그런가요? 어른도 그렇잖아요. 어른도 네. 네, 자기를 믿어주고 네. 그러면 이제 진심으로 아 이모가 나를 진심으로 대하는가 엄마가 나를 진심으로 대하는가 아이들이 제일 먼저 알아요. 아 엄마가 나를 사랑 진짜 사랑하는구나. 네. 아 아빠가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아이들이 그걸 알 때 아이들은 아 나 소중하다. 아 나 정말 엄마 아빠한테 소중한 딸이구나. 어 나 진짜 엄마 아빠가 나를 좋아하는구나. 그걸 알 때 아들 자존심이 굉장히 자존감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저는 우리 이근부 선생님 유튜브 참 좋아하고 즐겨 봅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편하게 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육아를 하는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너무 육아 힘드시죠. 하지만 그 아이들을 행복만 생각한다면 좋은 해답을 얻을 수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아이들과 엄마들이 행복한 육아를 하여서 아이도 성장하고 부모님도 성장하는 좋은 행복한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네. 나는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의 저자 김영애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을 감사하고요. 네.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